하루 매출이 자, 오랜만이야 형. 소주 먹고 커피 먹기는 처음이네 또.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뭐. 자,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또 합니까? 뭐? 또 합니까? 네. 저는 자, 빨리빨리 하자 이제. 자. 오랜만이야 형. 뭐 오랜만이네. 자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강백형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. 저는 이제 강남에서 클럽 일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. 8년 정도 했고 지금은 무직이에요. 아, 무직. 백수네요? 백수예요. 나랑 똑같네? 네. 무직이고 뭐 나름 뭐 그래도 알차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클럽님. 지금 근데 뭐 본의 아니게. 아, 잠깐만. 클럽 어디에서 있었죠? 일단, 망했으니까 이게. 일단은 뭐 우리 르네상스 사거리 있던 DA. 뭐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. 강남의 일부 사람들 많아야죠. 뭐 매니아들만 또 어디서 물은 좋았죠. 정확하게 12월 31일 날. 우리는 카운트다운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그 파티를 즐기자마자 문을 닫는다고. 문을 닫는다고. 예. 그래요. 정말 즐기고 있다가 뭐 갑자기 그냥 같이 당했죠? 같이 당했죠. 예. 그때 우리 같은 팀이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SM. SM. 성진 넘겨. 그다음에 이제 자기도 은퇴하고. 그때 은퇴한 거 맞죠? 그때 은퇴한 거죠. 그때 뭐 그때 하시면 그때 그 클럽에서는 뭐 제가 뭐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정말 며칠은 안 좋았죠 내가. 뭐 거의 한 달에 뭐 빵원 판 적도 있고 뭐 많았죠 그때. 그때는 사실 뭐 돈을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뭐 놀려고 했죠. 네, 놀려고 사실 뭐. 솔직히 얘기해서. 네. 그렇지만 뭐 생활고를 많이 겪었죠.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, 사실은 그러고 나서 엘로이를 갔어요. 아, 엘로이. 엘로이를 갔어요. 오. 한 시간을 일했어요, 그 다음. 한 시간을 일했어요, 한 시간. 새롭게 이제 우리 팀이 다 같이 엘로이로 갔는데 출근을 하자마자 새로 산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. 근데 핸드폰이 바로 깨져가지고 정말 기분이 나빴어.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만뒀어. 아, 한 시간 만에 진짜. 한 시간 만에. 한 시간 만에. 핸드폰 깨져서 아 기분 나쁘더라고. 애시당초에 막 내가 그 클럽을 막 일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고 가자마자 핸드폰 떨어뜨려서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뒀어요. 정말 심플하게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조금 쉬다가 큐빅을 갔어요. 옛날 88? 88 자리 신사 사거리에 있는. 그 클럽. 뭐 사실 나쁜 큐빅에 광우이가 있었잖아. 광우이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가 있었잖아. 내 친구 송지수가 있었죠. 그게 다 이제 클럽에서 큐빅이라는 클럽에서 일을 했죠.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정말 가까운 옛날 자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라오케 자리였어요. 트랜스젠더 나오는 거의 오퍼스 자리야.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방 문을 닫았어요. 한 3-4개월 만에. 그러고 나서 그때 또 이제 러브콜이 왔어요. 이태원에서. 러브콜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 갔죠. 이태원에. 와, 진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거기를 출근할 때마다 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. 왜 그랬죠? 일단은 뭐 클럽도 너무 소형이고 강남에서 일단 손님 부를 수가 없어요. 그지 그지. 아무래도 강북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. 다리 건너는 게 되게 거리가 짧은데 안 아니, 넘어? 넘어 온다 하더라도 놀 수 있는 약간 강남 클럽이랑 너무 틀리니까
뭐 현장도 너무 낮고 너무 좁고 그래가지고 뭐 야심차게 한 두 달 만에 아 근데 그때 거기서 일하면서 제가 디브릿지라는 우리 청담동에 있는 아주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라운지. 자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디브릿지는 청담동에 있는 라운지 바였는데요. 지금은 없어졌어요. 지금은 하이엔드라는 라운지로 오케이. 바뀌긴 바뀌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 지금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. 아무튼 그런 라운지인데 어 여기 대한민국 셀럽들은 다 갔던 그런 정말 레전드 레전더리 라운지예요. 예. 거기에서 우리 전스타가 어 레전드 찍었죠. 그때 약간 거만 좀 떨고 떨어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. 근데 그럴만 했었죠. 왜냐면 매출 대한민국 원탑이었고 사실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강남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던 그 전스타니까 디브릿지에서는 그렇죠. 네. 그때 하루 매출 최고 찍은 게 얼마였었어요? 그 알망하고 모에타고 이런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루 매출이 디브릿지만 해서 한 4천 정도? 아 혼자서? 네 혼자서. 와우. 손님은? 4천 원 아니에요? 4천만 원. 손님은? 약간 언더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방송도 많이 다뤄지고 누구? 뭐 누구? 뭐 이분을 제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데뷔 시켰죠. 아 형수님이었구나. 네. 그 친구는 뭐 나한테 있을 뭐 정말 잊혀지지 않죠. 그 버닝썬에서 돈다발을 그렇게 뿌렸다네. 뭐 근데 뭐 지금 뭐 가끔씩 뭐 보다가도 봐도 지금 잘 지내요. 뭐. 근데 진짜 어 이분이 청담동 디브릿지에서 정말 나름 신화적인 어,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고 있는 강남 어린이들 다 알잖아 전스타.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강남 클럽 레전드 레전설 전스타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직장인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직장인으로. 여튼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하고 국민에서 너무 슬픈 얘기인데 왜요? 바로 그잖아. 제가 정확하게 어 작년 재작년부터 수입이 없어요. 수입이 없어요. 그때도 벌어놓은 돈 있잖아요. 어. 지금 제가 볼 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처음에는 너가 따라도 해야 될 것 같아. 나랑 같이 저기 뭐야 그거 하자. 그 청소 뭐 세대 청소. 아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뭐 바로바로 주나 그거? 바로바로 얼마씩이요? 하루에 10만 원이요? 응. 몇 시간이거든? 어 6시간. 어우 그래도 시간당 치고 괜찮네. 최저시급보다는 높죠.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아파트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청소. 근데 지금 코로나인데 뭐 일자리 따기가 그게 뭐 막 쓸 수 있나 이렇게? 아니, 뭐 그럴 수 경쟁률이 있어요. 지금 좀 쎄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아요? 아 그래요? 그러니까 6시간에 10만 원이면 하루에 12시간 하면 안 되나? 그럴 순 없어요. 20만 원 벌고. 그럴 순 없어요. 아쉽네요, 그게.